시차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시차와 또 한국의 시차가 다르다가 보니까 우리 신체 리듬이 분명히 이 시간에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내 몸 상태가 이게 졸려. 예. 이게 참 이게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이제 환경이 또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자리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리도 여기 좀 이 앞에 앉거나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카메라가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의식이 돼가지고 좀 눈을 바짝바짝 떨 텐데 가끔 저렇게 좀 이렇게 구석진데 자리가 앉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해이해져요. 또 제가 이번에 선교 합숙 때는 좀 다행이었는데 이 선교 이 대회 때 이 자리가 이 목사님이 서신 자리에 저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2층 밑에 이게 턱이 이렇게 있는데 스크린 반이 잘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리고 앞에 또 웬 키 큰 여자가 또 한 분이 앉아가지고 이 낮은 키가 있는 제가 있어서 이 앞이 좀 자꾸 왔다 갔다 가르나른 거리니까 아 이게 집중이 이게 해도 이게 시차 정도의 해롱하는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이게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건강도 좀 관리 좀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환경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어떤 집중하는 그런 노하우를 있어야 되겠다. 맨날 우리 뭐 그런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부 우리 2부 메시지 여러분이 자꾸 들으셨는데 일단 오늘 좀 확인할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잠깐 할 텐데 예배만이라도 우리 힘없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요. 성경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인생에서 최고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옵소서. 정말 단 1분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단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육신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주를 앙망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게 주시는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과 미래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주의 날에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6일 동안 응답받을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개인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과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의뢰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함께 주신 주의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자 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전하는 종에게나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흩어진 우리 모든 렘넌트의 각 부서 현장에도 태영아 현장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각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한 주간을 넉넉히 길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오늘 하박국서를 보았는데요. 우리 하박국서 3장 그 하박국의 기도 중에 그 뒷부분 3장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우리 16절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하박국서 3장을 보면 앞에 1절과 마지막 19절 후반부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3장 1절에는 시기오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오놋 요것과 또 뒷부분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배, 찬양, 기도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오노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 보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배를 돕는 사람이 지금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곡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휘하게끔 만든 기도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율이 있어요. 이게 음에 어떤 높고 낮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하박국에게서만 혼자 음율을 맞추어서 이게 음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배의 형식에 찬송과 이 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삶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그러면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1장과 2장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하박국의 배경을 이미 들었습니다. 사실은 3장이 이 하박국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결론. 이런 문제 저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선교대회 중에 사실은 그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이번에 53개국에서 한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잖아요. 근데 오신 이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현장에 다시 말하면 지금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손,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3단체란 단어를 자꾸 들어요. 여러분 3단체 하면 누구죠? 첫째는 뉴 에이지를 3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너 자신이 최고야. 네가 곧 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이 뭐죠? 나예요. 나. 나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높이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뉴 에이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 기도합니다. 기도. 또 하나 프리메이슨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메이슨은 완전히 탑클래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등들의 모임이에요. 1등들. 그러니까 10%, 1%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세대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똑똑한 사람들을 픽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서포트를 다 합니다. 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그 힘이 뭐냐? 그건 역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전 세계 엘리트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명상 중이다.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그런 어떤 명상 운동을 했을 때 수억의 사람들이 그 명상에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이제 전부 뭐 한다고요? 다 기도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유대인 알잖아요. 유대인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유대인과 또 비슷한 이 모슬렘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교리화해버려서 뭐 해요? 기도문이 정착되어 있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단체의 공통점이 뭐죠?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교회 안과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의 가정과 개인 신앙을 지금 나만의 이 영적인 비밀인 기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뉴에이지를 능가하고 3단체를 능가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있냐는 거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기도 집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딱 올 때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거든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단 5분, 10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나의 상태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 있죠. 이런 세상을 바꾸는 길이 뭐겠냐?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요셉 같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합숙과 대회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와 요절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 요절은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집에 가면 안 찾아볼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적은 왔는데 여러분은 일단 듣는 데는 익숙하지요. 근데 보는 데는 좀 두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듣는 것보다 직접 찾아보면 확인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자, 41장 창세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여기서 지금 완전히 꽃을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 우리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30세가 되기 이전에 요셉은 17세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눈 꿈에 보일 정도로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하여 뭐라냐면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요셉은 17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본 사람 요셉과 보지 못한 형들, 이거거든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과 복음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은 신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을 통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과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애굽과 재앙을 요셉이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능력이 그 지혜와 명철을 나타나게 하신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 우리와 교회를 살리는 기도,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발견하라고. 그 키워드가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이것을 보았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강포와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품었던 하박국, 그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또 하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방법에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림을 알고 하나님께 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 얻은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론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다구나라는 말인 거죠. 결국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제 언약적인 하나님을 쭉 회고하는 겁니다. 430년에 노예살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기를 읽으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아주 많은 훈련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짧게 말하면 다락방의 역사를 한번 쭉 봐보세요. 또 더 짧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복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의 여정을 한번 쭉 뒤돌아보시라니까요. 뒤돌아보시면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알게 돼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94년도에 만나서 지금 2017년 동안 약 한 2, 3년 동안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 과거를 한번 쭉 뒤돌아본 거거든요. 불신자 시절이었던 배경과 그리고 복음 없이 교회 생활만 하던 종교 생활하던 시절과 복음 받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하나 성경에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성경적인 배경과 또 교회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인 복음과 전도 선교의 비밀을 가졌던 전도자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제 인생에 이런 픽처와 이런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가족을 만났어요. 진짜 바쁘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유 없이 정말 만날 적도 별로 없고요. 뭐 한 사람 만나는 게 한 30분에서 1시간 만났나 봐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훈련 다 참석하고 말라려니까 이 시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이제 듣고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이 좀 비어 있길래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와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제 아버님이 이제 한 30일 넘었죠.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중환자실에서 뭐 이런저런 처리를 받으시면서 지금 호흡곤란으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중이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임종된다 뭐 하신다 뭐 여러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이게 조금 이제 호흡도 회복이 되고 하는데 이제 기력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지는 못하세요. 가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88세 되셨는데 정말이죠. 하나님 정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아예 듣지도 않던 분이세요. 지금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아예 교회에 관한 얘기, 성경에 관한 얘기는 거의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건강할 때는 아무런 자신에게 부딪힘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꼭 하나님이 언제 결정적으로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암 걸렸고 쓰러지고 약하고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때 귀가 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수님과 또 관계된 가족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영접하고 할 때요,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이 지금 지금 80년 지금 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80년 만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니까요. 이제 말년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전 그걸 보면서 이야 참 귀하다 하나님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18살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와가지고 지금 나이 50이 돼가지고 거의 30년 넘게 계속 한 기도입니다. 이게. 근데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아, 이 응답을 좀 빨리 좀 주시지. 30년이 더 걸렸어요 지금. 주변에서 놀래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암수술하고 지금 88년, 약 한 20몇 년을 지금 코로 숨을 안 쉬고 목구멍으로 숨을 쉬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코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은 공기를 폐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에서 그 세균과 자연 산소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코로 숨을 쉬는 사람과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20년 넘게 지금 코가 아닌 이 입도 아닌 여기로 바로 이게 수술한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폐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수술한 이후 28년이 지나도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란다니까요 지금. 아니 이렇게 이 회폐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시는 이유 이게 뭘까요? 또 하나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 제가 함께 이틀 밤을 저녁에 이제 함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어머니를 축복기도 하고 이래 기도를 했거든요. 와, 신기한 거는 어머니 입에서 아멘 아멘 이게 나와요. 아멘이 나오더라니까. 또 저희 그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지금 저하고 한 살 터울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형제들 중에 가장 나를 생각하는 친구예요. 지금 해외에서 형은 선교한다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동생인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어. 아, 내가 형한테 너무 미안해, 그 짐이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제발 나보고 교회 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근데 언젠간 갈 거다.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간다. 근데 가자고 막 강제로 끌고 가면 난 더 안 간다. 그러니까 제발 놔둬라. 그래서 제가 그 밤늦게 그것도 한 3시간을 얘기했어요, 같이. 어차피 시차도 뭐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이니까 그냥 계속 얘기를 했죠, 그냥. 동생 하는 말이 형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다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아직은 교회 갈 마음은 없다. 하지만 교회는 간다. 지금은 아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조카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확인하고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가정보고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왔고, 또 교회적으로는 거기에 나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를 저는 늘 감사해요. 사실은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소문난 교회인 거 잘 모르세요? 안 나가봤으니 뭐 알질 못하지.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문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아마 우리 교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왜 일당 1,000이거든요, 다. 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복음 가진 성도들이라 뭐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해외에서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건요, 이거는 한국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보다 더 힘 있고 더 정말 성도가 달라요, 그게. 그래서 해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만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우리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이래요. 해외에서 100명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단 10가정만 있어도 굉장히 큰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8구역에 4가정씩만 계산해도 30가정이 넘어요. 어? 그러면 4인 가족 기준하면 4, 30이 120명이 넘는 거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럼 100명 성도라, 우리 교회가. 그러면 100명 성도, 이 성도들이 한 사람당 일당 1,000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어? 와, 제가 볼 때는 수만 명의 교회야, 여러분들이. 어? 지역에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배경엔 가정 없습니까? 저도 가정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배경에서 일하는 거를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는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세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울 때는 지역의 영향력이라는 건 분명히 전제에 두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후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는 이 과정들이 렘넌트라고 하는 후대 교육의 앞으로 미래 계획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언약의 비밀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은 꽃을 필 때가 온다니까요.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게 비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편해 볼 때는 일찍이다 늦은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다 개인, 가정, 교회, 후대들을 향해 뭐가 있다?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면 그 성취될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우리가 내 소원만 부르짖고 우리의 문제만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변하지 않도록 계속 하는 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이 기도를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 기도는 무슨 기도다? 영원한 기도라니까. 하박국이 기록해 놓았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박국의 기도라는 이 말씀으로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강단에서 선포됐다면 이 기도가 영원한 기도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도 역시 영원한 기도라니까.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계속하라니까요. 우리는 끝 없습니다. 40일 기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끝냈어요? 누가 기도 끝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 주님 올 때까지 예배할 거고, 주님 올 때까지 기도할 거고, 주님 올 때까지 구원사역할 거거든요. 예? 여러분, 40일 끝났다고 마음 편하신 분들 고쳐 잡으시고, 졸업 없습니다. 예. 졸업 없고, 끝 없습니다. 예. 기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여나 회복해야 돼요, 이거. 교회에 기도 회복해야 돼요. 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다 얻었잖아요.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거는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 회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 회복하고 렘넌트들이 기도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천사 동원되고 천사 동원되는 곳에 흑암 무너지게 돼 있고 그곳에 하나님 예비된 구원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음식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와 양의 아니 소가 염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근원자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다 얻은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면 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해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셔요. 새롭게 시작들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적인 기도 제목 또 제2R2C 운동의 주역들로 여러분 교회와 가정 현장이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는 당분간은 합숙훈련에서 또 그리고 선교 대회에서 주신 말씀을 강단에서 할 수는 다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마다 그 말씀 한 강의씩을 정리해서 당분간 몇 주간은 그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 영적인 힘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특히 현장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인으로 서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3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